단행이 오셔가지고 긴장이 조금 풀렸네요. 주셨네요. 저한테 다음 곡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김광성님의 이제 추모일이 오늘이라는 거를 이제 공연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, 또 1월 6일이 저희 가을정원 바이올린 팀에도 생일이기도 합니다. 날이 될 것 같아요. 1월 6일. 그리고 이 거리를 대학생 때 참 많이 다녔거든요. 김광석 그린 길을. 근데 좀 많이 조용해진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, 다시 예전처럼 좀 해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오늘 와서 들었습니다. 다음 곡은요.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들어볼게요. 썼다 지운 때 널 사랑해 썼다 지운 때 널
Thank you.
네, 고맙습니다. 가을 정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